친구들 많이 나왔지요? 이제 또 내일부터 비가 계속 많이 온다고 그래요. 우리 친구들 비 오는 날 우산 안 쓰고 나가서 감기 걸리지 않기도 하고 또 요새 음식 잘못 먹어서 배탈이 나는 친구들도 많이 있대요. 또 우리 친구들 건강 조심하기.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쁘게 준비 잘하고 앉아주세요. 자, 준비됐나요? 전사님이 지금부터 우리 하나님 말씀 들려주기로 할게요.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자, 손님으로 한번 힘차게 볼게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나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잘했어요. 그럼 우리 요절 말씀 한번 해보기로 할까요? 자, 어깨 펴고 손 준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2절 말씀 한번 할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2절 말씀. 여기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밤낮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깊이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잘했습니다. 이제 전사님이 하나님 말씀 들려주는 거 시작해도 되겠지요? 자, 우리 친구들, 사람들은 복 받는 것을 참 좋아해요. 자, 이제 전사님이 글씨를 하나 보여줄게요. 짠! 이게 무슨 자일까요? 맞아요. 이게 복자예요. 복.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짠! 한문으로 된 복자를 써가지고는 대문에도 붙이고 문, 여기 인방에도 붙이고 자기들이 드나드는 모든 문에다 다 붙이고 벽에다도 붙이고 그림을 그리고 그림에다도 복자를 쓰고 옷에다도 복자를 새겨서 수를 넣어서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복을 좋아하고 복받기를 바란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아주 달라요. 복은 정말 좋은 것이에요. 하지만 복이 아닌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좋아한다면 그 사람의 결국은 망하게 될 거예요. 그럼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들이 함께 나눌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참 복은 무엇이고 어떻게 복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해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돈이 많거나 오래오래 살거나 또는 높은 사람이 되거나 자기의 이름이 알려지고 유명한 사람이 되면, 야, 저 사람 복 많이 받았다. 나 복 많이 받았어.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많이 벌기 위해서 나쁜 짓을 하기도 한대요. 우리 친구들, 여기 한번 볼까요? 어머나! 어느 날 저 도사님이 TV를 켜고 뉴스를 보는데, 경찰 아저씨가 왜 사람을 이렇게 턱 수갑을 채워가지고 잡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오늘 아침 9시경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슈퍼에 들어가서 많은 물건을 훔쳐나온 도둑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캐비닛을 열어 돈도 다 훔쳐갔다고 합니다. 뉴스에 막 이런 뉴스가 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 사람은 왜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고, 정말 복이 무엇인지, 정말 복을 받는 길이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무조건 어떻게 하든지 빼앗고 훔치고 욕심을 내서 돈을 많이 많이,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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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 친구들, 정말 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복은 먼저 하나님
때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주시는 복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건데 바로 그것이 참 복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정말 복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돈, 이런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게 되는 사람이 정말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럼 친구들,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 친구들, 우리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된다고 아까 전도사님 앞에서 말했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꼭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전도사님이 한번 알려줄게요. 그럼 어떤 걸 하지 않아야 되냐면 나쁜 사람들이 죄짓자로 꼬이는 것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야야야, 나랑 저기 아저씨가 좀 졸고 있는데 맛있는 거 좀 하나 우리 몰래 붙여갖고 올래? 그러면 그 친구 꼬이는 거 따라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어? 이건 하나님 기뻐하실 거 아닌데 그러면 안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죄 짓는 사람과 한 편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 얘가 안 그랬어요. 얘가 한 거 봤는데도 아, 얘가 안 그랬어요. 내가 무슨 말 해줄게. 알았지? 너가 안 그랬다고 말해줄게. 내가 그리고 살짝 저 아저씨는 내가 속일게. 알았지? 난 네 편이야. 그러면서 죄 짓는 사람 편에 서서 그 사람과 함께 그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안 해야 되는 것을 하지 않아야 돼요. 또 한 가지 안 해야 될 것은요,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예전 말씀에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야 하나님 어딨어? 어디 하나님 내놔봐, 보여줘봐. 야 하나님이 없는데 야 내가 이 나쁜 짓 한다고 이거 하나님이 다 보냐? 벌을 줄 수 있냐? 아이 괜찮아 아무도 안 보면 돼. 사람들만 안 보면 돼. 하나님은 어딨어? 하나님 같은 건 없는 거야. 아,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도 막 깔보고 자기가 제일이라고 뽐내면서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없다고 믿고 자기가 제일 잘난 척하면서 뽐내는 그런 사람들하고 한 편을 먹었다가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길로 우리를 그 사람들이 인도해 줄 수 있을까요? 절대 없지요. 복은 누구로부터 온다 그랬지요? 맞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닌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들과 한편이 되고 그 사람들이 죄짓도록 꼬이는 꾀에 빠져서 따라가고 그 죄에 내가 함께 들어가서 그 죄를 짓는다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 참복을 절대로 받을 수는 없는 거지요. 여기 그림 한번 보세요. 어머, 이 친구가 지금 어떻게 있어? 야야야, 이리 와봐. 지금 말이야. 내가 시키는 거 한 번만 네가 해주면 내가 이따가 돈 1,000원짜리 세 개 줄게. 정말 세 개 줄 거야. 뭐 그래 뭐. 내가 거짓말하는 줄 알아? 알았지? 내가 시키는 대로 알았지? 어, 막 죄질러. 너 안 그러면 내가 너 때릴 거야. 어우, 그러면서요? 막 큰 형이 나쁜 짓 하자고 이렇게 꼬여. 그럼 이러면 내가 매를 많이 맞고 저 사람한테 혼난다고 할지라도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저런 나쁜 혀이 꼬이는 죄 짓는 것은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형 할 수 없어. 안 돼.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야. 하고 우리는 안 돼. 하고 하지 않아야겠지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열심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 여기 친구 한번 볼까요? 여기 예쁜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있네요. 이 친구들은 지금 정답게 무엇을 하고 있나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읽고 있군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그 말씀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 그런 어린이가 될 때 정말로 하나님이 복
주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린이가 된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 아까도 우리 요절 읽을 때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죠? 주야는 밤에도 낮에도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증거하는 것을 말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나쁘고 더러운 죄 짓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되어서 아무리 나쁜 마귀가 죄짓게 꼬이고 나쁜 친구가 죄짓다고 꼬여도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지 어떤 게 죄인지 어떤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일인지 잘 구별해서 알게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받을 그 귀한 복을 많이 받게 되는 아주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답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 한번 전도사님이 나무 한 그루를 보여줄게요. 자, 우와, 우리 친구들 이 나무에 지금 뭐가 많이 열렸나요? 그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렸어. 참 보기 좋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나무는요 비가 안 오는 날에도 해가 찡찡 조이는 그런 날에도 마르지가 잎사귀도 하나도 마르지 않고 꽃도 아주 탐스럽게 피울 뿐만 아니라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고 전도사님이 생각해 봤더니 이 나무는 시내가에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아도 이 뿌리를 이 시냇물 속에 깊이 내려서 물을 쭉쭉 빨아먹고 쑥쑥 자라나서 늘 잎사귀도 싱싱하고 꽃도 잘 피우고 가지도 쭉쭉 뻗어나가고 열매도 주렁주렁 이렇게 맺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나무가 이렇게 시냇가에 심겨졌다는 것은 얼마나 나무가 살아가는 일에 이 귀하고 좋은 열매를 맺는 일에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우리는 이 나무가 시냇가에 심어졌기 때문에 비가 안 와도 햇빛이 쨍쨍 비쳐도 이렇게 쑥쑥 자라서 귀한 열매가 많이 맺을 수 있었던 것 같이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면 좋겠어. 근데 그럼 우리 친구들도 저 졸졸졸졸 시냇물이 오면 거기에 우리 친구들이 땅을 팍 하고 발을 다 묻고 이렇게 서 있으면 그 시냇가에 심은 좋은 믿음의 나무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은요 그 물을 흐르는 시냇가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 먹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주렁주렁 많이 맺고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시냇가에 우리들의 심겨진 나무가 되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뭐예요? 늘 아까도 우리가 함께 나눈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밤에도 읽고 낮에도 읽고 매일매일 먹고 이루어서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물을 쭉쭉 빨아먹고 열매 열고 쑥쑥 자라나는 것 같이 매일매일 그 마음은 말씀 우리 안에 있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생각하고 이 말씀으로 죄짓는 일 물리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시냇물 마시듯이 쭉쭉 빨아마시라는 뜻이에요. 귀한 열매를 많이 맺어서 참 보기 좋구나. 나를 이렇게 매일매일 기쁘게 해주는 열매를 많이 맺는구나. 내 말을 이렇게 낮에도 읽고 밤에도 읽고 매일매일 듣고 공부하고 외우고 늘 마음에 가지고 살아서 내가 싫어하는 것은 안 돼 하고 하지 않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기뻐하는 열매를 많이 맺는구나. 내가 선물로 잘 되는 축복을 해줘야지 건강하게 해주고 공부하면 공부도 잘 되게 해주고 돈이 없고 너무 가난한 집이라면 내가 돈을 줄 수도 있어 지혜도 줄 수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기쁘셔서 선물로 하나님의 복을 많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이 귀하고 예쁜 친구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쑥쑥 자라듯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들지도 않고 열매를 많이 맺는 것 같이
우리는 말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매일매일 물 대신 하나님 말씀을 쑥쑥쑥 빨아먹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을 많이 많이 받는 친구들이 되기를 해요. 자, 우리 친구들, 여기는 정사님이 그림 좀 보여줄게요. 이 그림을 한번 보면서요, 누가 복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우리 친구들이 한번 살펴보기로 해요. 아, 이 친구는 뭐냐면 엄마 아빠가 부자야. 그래서 내 엄마 나 이거 못 사줘. 아, 이거 싫어. 다른 거 못 사줘. 아, 나 다른 거. 그래가지고 그냥 로봇 장난감이 너무 많아. 와, 나는 복이 정말 많아. 신나. 우리 엄마 아빠가 부자라서 장난감도 매일 많이 사주거든. 나처럼 복이 많은 사람이 어딨어? 어, 이 친구는 그래.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친구는요, 힘이 세. 그래가지고, 야! 몸이 이렇게 커. 내 주먹 한 번이면 알지? 보니까 내가 시키는 거 뭐든지 해. 하! 내가 대장이야. 이 골목에서 내가 제일 높아. 알았지? 꼼짝마. 야, 다른 애들이 다 나한테 너 알았어. 어, 야, 그냥 알았어, 알았어. 아, 그리고 내가 말만 하면 말을 잘 듣는단 말이야. 내가 힘센 내가 제일 복이 많아. 어, 이 친구는 이래요. 정말일까요? 또 한 친구 한번 볼래요? 그 다음 친구는요? 아, 네. 아이고, 나는 50점밖에 못 맞았구나. 에이, 그림도 못 그리고 선생님 칭찬도 못 받고. 나봐, 나 머리가 너무너무 좋아서 공부를 하고 시험을 받은 다음에 100점이야. 그림 그렸다면 맨날 상타와. 노래도 잘 부르지. 선생님 매일 칭찬해 주시지. 다. 그러니까 내가 제일 복 있는 사람이야. 이 다음에 가서 박사님도 될 건데. 어, 그리고요, 자기가 머리 좋고 공부 잘한다는 것을 자랑하면 자기가 제일 복 있는 사람이래요. 자, 그 다음에는 이 여자는 가수인가 봐. 막 춤추면서 노래하고 사람들이 와, 너무너무 잘해요. 나 팬이에요, 팬이에요. 사인해주세요. 막 그리고 달려드니까 너무너무 좋아. 어우, 행복해. 나는 왜 이렇게 복이 많지? 나는 무슨 노래하는 재주가 이렇게 좋아서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어우, 사랑받고 팬도 많을까? 어우, 내가 제일 행복하고 제일 복이 많은 사람이야. 어, 이 여자 가수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이 제일 복이 많은 사람일까요? 그럼 우리 친구들, 그 다음 우리 그림도 한번 보여줄게요. 잘 생각하세요. 내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 채우는 사람이 정말 복이 많은 건지 우리 친구들이 차례를 보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와라. 이게 내 마음이에요. 나는 뽀로로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그래서 나는 뽀로로 장난감 놀면서 뽀로로랑 이야기도 하고 그래. 아, 나는 늘 이 뽀로로가 있어서 행복해. 얘는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마음에 무엇이 있을까요? 어머, 컴퓨터가 있네. 아, 나는 컴퓨터는 게임하는 게 제일 좋아. 내가 그냥 막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서 내가 보고 싶은 거 다 뒤져서 보고 그러면 나는 엄청 행복해. 나는 그래서 컴퓨터만 있으면 나는 제일 복이 많은 사람이야. 어, 이렇게 생각해요. 또 그 다음에는요, 내 마음에 무엇이 있을까요? 그 다음에는요, 이거 뭐예요? 아우, 나는 친구가 제일 좋아. 나는 친구랑 노는 게 제일 좋아.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자기는 친구가 항상 친구가 내 마음속에 있어서요. 그 친구면은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예, 너는 끝까지 나랑 친구해줘야 돼. 알았지? 그리고 그 친구 생각만 늘 하면서 있어요. 그 다음 친구는 뭘까요? 짠! 아우, 얘는 장난감을 너무 좋아해. 특별히 곰 인형도 좋아하고, 여러 가지 동물 인형을 너무 좋아해서, 집에 인형을 엄청 많이 바구니에 쌓아놓고 있는 친구예요. 이러다 엄마, 어, 여기 있는 곰인형 어디 갔어요? 엄마, 여기 있는 뽀로로 어디 있어요? 엄마, 여기 있는 애기 인형 어디 갔어요? 매일매일 장난감 생각만 해, 장난감 생각만. 이 친구가 제일 복 있는 사람일까요? 그냥 이 친구 한번 보세요. 마지막으로, 어머, 그럼 어머, 이 친구 마음속에는 뭐가 있나요?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이 친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약간 읽은 여자대로 이 친구는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즐거워해, 기뻐해. 그래서 밤에도 읽고 낮에도 읽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외우기도 하고 늘 마음속에 생각하며 머리로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요. 그 다음 그림 한번 봐요. 자, 그러면 나는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무엇을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을 받는 친구들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아, 우리 친구들, 여기 있는 친구들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
마음과 내 생각을 가득 채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힘차게 달려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일이 나타나면 안 돼! 하고 막아주시고 앞에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만 잘 순종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잘 되게 하시는 복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참복을 다 받게 되기를 바라요. 그렇지만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은 어딨어?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죄 짓는 길로만 끝까지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중에 망하게 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추수를 하면요, 곡식을 다 걷어가지고 이렇게 알맹이가 들어있는 알곡과 겉으로 보면은 알곡인 것 같지만 알곡이 안 되는 껍데기만 있는 쪽정이가 있는데 그것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넓적한 키라는 데다가 그거를 놓고 이렇게 흔들면 알맹이가 안 들어있는 껍데기만 있는 쪽정이는 바람에 다 날아가고 알곡은 잘 모아서 푸대에 집어넣어서 묶어서 창고에다가 저장을 하게 되지요. 근데 그 쪽정이 가짜 쪽정이들을 모아서 에이 불에나 떼어내야지 하고 아궁이에다가 집어 던져넣는데요. 그러는 것 같지? 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짓는 길로만 가고 끝까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악한 사람들은 키즈를 해서 떨어져 나가는 쪽정이와 바람에 나는 그런 경화 같아서 다 망해버리는 하늘을 진짜 보고 받을 수 없는 불쌍한 사람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심판을 받아서 마지막에는 다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모임에 들어갈 수 없는 아주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모두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을 선물로 다 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이 우리 아까 그 시내가에 심은 나무를 볼 때 야, 열매 탐스럽다.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보기 좋아하고 기뻐하고 아우 하나 먹고 싶다 할 정도로 탐스러운 열매가 맺듯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 친구들도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어머 어쩌면 쟤는 저렇게 착하고 아유 저렇게 이쁜 짓만 할까 어떻게 쟤는 저렇게 지혜로울까 아유 그래 내가 너를 볼 때 정말 내 자녀답구나 내가 너를 더 많이 복주고 싶구나 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를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내가 맺는 착하고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보고 나를 칭찬하고 나를 축복해주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되기를 바래요. 자, 전도사님이 찬양 짧은 거 하나 하고 기도하고 마칠게요. 너는 시냇가에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해서 하나님 기뻐.
기뻐하시는 열매만 주름대로 맺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우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잘되게 해주시는 귀한 축복을 주셔서 많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멋진 친구들이 다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